안녕하세요. 저는 코랩을 이용한 자전거 수요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할 튜터 유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오브젝트로는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유진 코랩입니다. 프리퍼레이션으로는 구글 코랩 캐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글 데이터란 이렇게 캐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저는 이 캐글의 컴피티션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라는 주제를 저는 선택해왔고, 여기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를 예측하기 위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아 주신 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구글 코랩과 연동해 줄 것입니다.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한 후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csv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잘 연동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 자료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회 및 데이터 설명, 둘째로 EDA 및 데이터 전처리, 마지막으로 모델 예측입니다. 이제 자전거 공유 대회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수단으로 멤버십 획득, 대여 및 자전거 반납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도시 전체의 키오스크 위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여행 기간 출발, 위치, 도착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기록하며 도시의 이동성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과거 사용 패턴을 결합하여 워싱턴 DC의 캐피털 바이크 쉐어 프로그램에서 자전거 대여 수요를 예측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크립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주로 데이타임 열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이며 여러 범주형 및 숫자열에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새 열은 트레인 데이터에만 존재하며 테스트 데이터에는 없는 대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주로 데이타임 열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이며 여러 범주형 및 숫자열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새 열은 트레인 데이터에만 있고 범주형 열의 경우 각 숫자가 특정 속성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시즌 열에서 1, 2, 3및 4는 각각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을 나타냅니다. 홀리데이와 워킹데이는 이진 열이므로 숫자 1은 참을 나타내고 0은 거짓을 나타냅니다. 웨더 열에서는 1에서 4까지의 값이 있으며 이는 다른 날씨를 나타냅니다. 이를 코드를 통해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전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줘야 하는데요. 코랩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판다스, numpy, cbone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데이터 프레임 조작에는 판다스, 수치 계산에는 numpy,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에는 cbone과 matplotlib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형태를 확인하고 .head를 통해 확인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캐주얼 리지스터 카운터가 존재하고 테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해야 할 변수는 카운트라고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널 값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인포를 출력해보니 데이터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수는 전부 정수 혹은 플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웨더, 시즌 등과 같이 대부분의 변수는 연속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닌 그렇다 아니다를 의미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추후 형 변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데이터 형태와 타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ED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고 널 값을 처리하는 등 모델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날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연월일 시간열로 분해하여 새로운 열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월 먼스 데이 등 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 해봄으로써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열별 자전거 수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갑자기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단두 개의 이어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수 없고, 단지 해당 자전거 회사가 성장했다 정도까지만 알수 있었습니다. 먼스별 자전거 수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12월, 1월, 2월에 자전거 수요량이 적고, 6, 7, 8월에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의별 자전거 수요량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즌별 자전거 수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분명 12월, 1월, 2월에 가장 수요량이 적었는데, 이 시즌 그래프와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즌을 나누는 경계가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 8시, 17시경에 가장 수요량이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른 시간대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리데이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이 아닐 때는 출퇴근 시간대에 자전거 수요량이 증가하고, 휴일일 때는 오후 시간대에 증가합니다. 워킹데이도 마찬가지로 근무일에는 출퇴근 시간에 수요량이 급증하고, 근무일이 아닐 때는 오후 시간대에 수요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데이터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일은 아주 깨끗한 날씨, 이는 약간의 안개와 구름, 삼은 약간의 눈비, 사는 아주 많은 비와 우박을 의미합니다. 1, 2번 날씨, 3번 날씨, 4번 날씨 순으로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이제 EDA 및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타임 열을 날짜로 인식하려면 데이타임을 년도, 월, 일 등으로 분해한 새 열을 생성했습니다. 앞서 코드에 본 것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열별 자전거 수요량, 먼스별 자전거 수요량, 홀리데이별 자전거 수요량, 워킹데이별 자전거 수요량, 시간대별 자전거 수요량, 시즌별 자전거 수요량은 다음과 같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즌을 리매핑 해줌으로써 오른쪽 플롯에서 자전거 사용량이 6월, 7월 및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날들은 여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계절 열에서는 이러한 달들이 가을로 매핑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절 열을 다시 매핑해 주었습니다. 코드를 통해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달이 무슨 계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는데 맞지 않아 이렇게 시즌 리 매핑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잘 관측된 것을 이른 봄, 이는 여름, 3은 가을, 4는 겨울로 리매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속, 온도, 습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출력하기 전에 널이나 숫자가 아닌 값을 찾았지만 누락된 값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이 0인 값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0과 약6 또는 7 사이에 작은 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7 미만의 풍속은 모두 0으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누락된 값으로 처리해주고, 누락된 값을 채우기 위해 KNN 임퓨터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 이를 사용했습니다.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풍속 온도의 습도에 따른 사용량을 스캐터 플롯을 사용해 확인해 보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를 살펴보며 풍속이 일정 구간은 0으로 측정되었으며 계측치로 판단하고 처리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와 KNN 임퓨터를 사용했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플롯에서 나타나듯이 템프와 어템프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 다중 공전성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템프 변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았고, 다음으로 외도와 첨도를 시각화했습니다.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종속 변수 카운트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완화하기 위해 로그 1P 스케일링 정규화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 외도와 첨도에 문제가 없게 출력되었지만 데이터 히스토그램을 보아하니 카운트가 0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로그 스케일링을 통해 정규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y인 카운트 값에 로그를 취해 주었으니 마지막에 나온 예측 결과 값에는 다시 로그를 취해 주어야 원래 원하던 값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한 결과 0으로 값을 가진 데이터가 더 많으므로 로그 대신에 로그 1p를 취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위해 범주형 변수를 원핫 인코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인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펫 등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데이타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데이터는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1일부터 19일까지고, 테스트 데이터는 20일부터 월말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우리의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셋에 여러 희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왼쪽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그라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및 XG 부스트는 트리 기반 희귀 모델이며, 오른쪽에 리치, 라쏘 및 엘라스틱 넷은 선형 희귀 기반 모델입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KGRASS 제공하는 RMSLE 점수를 사용했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와 XG 부스트가 가장 성능이 좋아 이두 모델을 결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모델을 평가하기 전에 사용할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는 여러 결정 트리를 구축하고 그 예측을 결합하여 정확한 회귀 예측을 수행하는 앙상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다양한 트리를 생성하는 백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과적합을 최소화하면서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XG 부스트는 효율성과 다양한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 유연성으로 알려진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그라디언트 부스팅 라이브러리입니다. 약한 모델을 결합하여
강력한 예측 모델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스팅 기술을 사용하며 전방적인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XG 부스트는 속도, 정교화 기술, 병렬 처리 지원 등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머신러닝 대회 및 실제 응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훈련할 때는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사용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리드에 제공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성능 점수를 내는 최적의 세트를 결정합니다. 그리드 서치 V에 대한 최적의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와 XG 부스트를 4대 6 비율로 혼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캐글 대회에서의 최종 RMSLE 점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를 코드를 통해 간략히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합쳤던 거를 다시 분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템포와 어템포의 상관계가 높아 다중 공손성이 의심됐기 때문에 어템포 변수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RMSLE 스코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이렇게 불러와 앞에서 정의해준 것을 불러와 사용해 주었고요.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n estimator, max diff, 뭐 랜덤 스테이트 등과 같고 최적의 모델을 예측한 뒤에 RMSLE를 계산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는 다음과 같고 이는 XG 부스트나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보다 성능이 좋진 않아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XG 부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고요. 결과적으로 RMSLE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모델 예측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와 XG 부스트 리그레스를 사용했고, 이를 0.6과 0.4대 비율로 결합한 다음,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결과 파일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